FA컵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정해진 축제 날이라 또 입중계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스타입니다. 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결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게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이 친구가 맨시티 팬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자주 봤는데도 영상을 안 찾아보셨군요. 아, 근데... 영상만 찾아보 채널이 그래서, 있으신 분인데 준혁은 맨시티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아무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독신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준혁 선수도 아니잖아, 아직. 네, 네. 이제 은퇴했죠. 이제 은퇴했으니까. 네. 네. 박준혁입니다가 아니고 박준혁 씨입니다. 이렇게. 박준혁 님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너무 네. 평소에 준효야 하셔도 있으셔서 박준혁 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진짜 몰랐어요. 맨시티 팬인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원래 감독을 좋아해요, 저는.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바르셀로나 때 그 과르디올라의 그거에 워낙 좀 매료가 됐다가 이제 미넨으로 갔을 때도 좀 미넨으로 같이 좀 팔로우를 했고 그다음에 맨시티로 왔을 때는 저도 그냥 과르디올라가 오니까 따라왔던 건데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막 서사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맨시티를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게 돼서 또 강팀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과르디올라를 팔로우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강팀충이긴 했어요. 아니 워낙 축구 스타일 너무 강했고 예. 너무 강했고 미넨도 강팀이었지만 거기서 뭐 많은 업적을 쌓지 못했지만 워낙 강팀이기도 해서 뭐 당연하게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하고 계시죠? 요즘은 공차는 데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예. 정도로 지난번에 사실, 아프리카 슈퍼리그 했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잘하시죠? 잘하고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늘더라고. 그래서 요즘 공 차는 거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고 지내세요? 사실 그 저는 이제 FC 온라인 전 선수였는데 FC 온라인에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축구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미쳐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네, 지금도 거의 매주 차고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선출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리그 지금 푸꾸네 팀에 가 있잖아요. 네네네. 다음에도 슈퍼리그 참가하면 푸꾸네 팀에 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뭐 속해 있기는 하죠. 네.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푸꾸님의 네. 그 의견에 또 왜 푸꾸님 본인의 의견 아닌가요? 왜 꼭 푸꾸님의 의견에 좌지우지돼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네. 한데 왜냐하면 제가 네네. 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허 네네네 그래서 네. 선수가 이적 시장마다 흔들리는 이유가 있네. 아, 이래서 그런 건가 봐. 확실히 알겠어, 확실히.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제가 또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오늘 저녁 이제 북구 방송에 가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일단 먼저 살짝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준효와 함께 재밌게 방송을 꾸며볼 예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맨시티 팬으로서 네. 이번 시즌 리그 우승 뭐 인정합니다. 네. 근데 뭔가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난 시즌에 어쨌든 트래블을 하고 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그냥 그 기세가 좀 이어질 거라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축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많은 경기 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퍼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밑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좀 잘 쌓아서 이 성이라는 거를 좀 건축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잘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밑그림도 그리기 힘든 상황이 이제 좀 이어지다 보니까 마무리가 정말 좀 힘들지 않았나. 계속해서 뭐 선수들의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림 자체를 잘 못 그렸고 밑그림부터 실패를 하다 보니까 과르디올라도 사람이고 보드진드도 사람이다 보니 잘 짜여진 건물을 올리기는 힘든 시즌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밑그림을 못 그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럼 다른 팀은 거의 뭐 붓도 못 잡는 수준인데 종이도 안 가지고 종이 네. 밑그림을 그릴 데가 없네. 아 그쵸 네. 뭐 다른 팀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맨시티라고 한다면 이제 트리블을 하고 이제 모든 자리마다 붓이나 색깔이나 뭐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는데 약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좀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리그 우승 최초 4연패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뭐 아쉽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실패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실패라고 봐요. 아. 네, 저는 실패라고 봐요. 왜냐면 트래블이라는 건
뭐 어떤 선수가 갈려 나가고 그러면 뭐 어떤 선수는 좀 부진했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 같이 힘든데도 이루어냈다라는 좀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런 게 아예 성립조차도 안 됐던 시즌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데도 이뤄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내용을 보면 참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기면서 레알 마드 네. 특유의 정신 뭐였죠? 후아니또 정신. 그런 정신을 네. 보여주면서 우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맨시티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얼마 저도 이제 개인 방송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레알의 정신에 대해서 막 저도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시청자 분들이랑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짭이라서 그렇다. 하지. 그러니까 역사가 좀 짧아서 역사, 그렇다. 좀 짧다 보니까. 흥한 역사가 짧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스피릿이 아직 너네들에게는 없다. 짭이라는 거지. 짧아서 그렇다. 네. 아직 그 소위 말하는 너네는 근본이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 너네 나중에 잘 될 거다 했는데 그 초반에 나왔던 그 말을 제가 긁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유, 근데 이미 그런 고비를 넘겨서 성공을 이뤄낸 시즌이 지난 시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뭔가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고 나면 네.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선수들이나 팀이 너무 많이 갈리면 네.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아무리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즌에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티가 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리버풀은 어땠죠? 리버풀도 똑같아요. 리버풀도 2021-22 시즌 때 쿼드러플 도전한다고 했다가 자국컵 대회는 더블을 했는데 리그 준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레알에게 밀려서 준우승했죠. 그 다음 시즌에 훅 떨어져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못하고 5위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말이 5위지 후반기 반등 아니었으면 7, 8위까지 될 뻔했거든요. 이게 맨시티는 제가 보기에 올 시즌에 저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딘가 좀 지쳐있었다. 아 맞아요. 네, 전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난 시즌 생생한과는 좀 달랐던 거죠. 네 좋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아니면 긍정적인 경기, 그러니까 기분 좋았던 순간들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좀 기분이 좋았다는 딱 기분만 따지면 레알 1차전이 아닐까. 아, 네. 그 경기. 기분만 따지면. 그러니까 재밌었죠.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막 뭐 그바리디올의 그런 가능성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경기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시즌을 따져 보면 저는 맨시티 자체가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아 제발 좀 막 뭔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좀 예전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별 챔스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진표라면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굳이 임팩트로 따지자면 레알 2차전이 너무 저는 그 맨시티 팬으로서 경기도 재밌었지만 경기력적으로도 뭐 골 많이 먹힌 거를 제외하자면 되게 좀 재밌는 퍼포먼스가 나온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로 임팩트는 또 레알 2차전이었겠네요. 그렇죠. 많이 아쉬운 경기죠, 그게. 네. 네. 1차전에 기대감을 2차전으로 끌고 네. 왔는데 네. 아, 이렇게 할 거면 1차전에 그러지 말지.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네. 혹시 그 제가 이제 뭐 맨시티 경기 아니 아스날 경기를 보거나 네. 맨유 경기를 보거나 했을 때 같이 종윤이나 당구나와 같이 보는 그런 컨텐츠 아시나요 혹시? 알죠. 컨텐츠라기보다 입중계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건데 같이 보기 컨텐츠 하는 네. 건데. 그러면 맨시티 골 먹거나 막 그럴 때도 막 그 어려운 경기 할 때도 막 혼자 막 좀 이렇게 업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좀 있나요? 그런 뭐 당군이나 종윤이처럼? 아 얘는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돼 하는 것들이 다 전형적으로 나와서 완전 좀 계속 리그를 죽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화딱지 나죠 사실. 네, 저도 좀 많이 업다운 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우리가 포지션별로 네. 이번 시즌 선수의 활약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에데르송하고 오르테가 있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부터 이전에 안 좋았던 선방 능력이 확실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뭐 올 시즌에도 이제 선방을 통해서 뭔가 기여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건 부상으로 그렇지. 예, 후반기 때 중반기 때 이탈한 기간이 많았다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기간들을 오르테가가 나와서 활약을 해준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맨시티를 요약할 때 주전은 당연히 에데르송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팬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네. 뭔가 임팩트 있는 활약이 뭔가 더 뭔가 떠오르는 선수는 어쩌면 올 시즌은 오르테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후반기의 마지막 부분에 오르테가의 그런 선방이나 뭐 팀을 거의 그거 뭐 막지 않았으면 리그 우승 꿈도 꾸지 못했던 네.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했다 보니까 임팩트가 오르테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에데르송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방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걸로 대해서 막 그냥 패스 잘하는 키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발밑이 좋고 이제 빌드업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좋고 한데 이 에데르송의 참 보면 신기한 부분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1대1 찬스 나가지고 이거 큰일 와 이거 먹혔다 하는 걸 막아요. 나와서 막. 네, 나와서 네. 막고 막 여기 막 걸치고 막 그런 거 있어. 와 장난 아니다 이런 거 있는데 뭐 중원에서 상대가 막 돌리다가 막 때리는 것들은 뭐 순간 그 찰나지만 이건 뭐 그냥 뭐 탁 잡거나 네. 아니면 손으로 막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에데르송이 항상 예전부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방 능력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뭐 선방 능력이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계속 좀 김빠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에데르송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정말 고맙거든요. 진짜 잘하기도 하고 맨시티 그 키퍼의 상징성이기도 하고 이제는 네. 근데 뭔가 참 이번 이제 챔스가 끝났으니까 느끼는 건 와 이 쿠르투아만큼의 쿠르투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조금 밑에 선방 능력만 있었어도 와 진짜 박수 쳐주고 레전드로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근데 네. 에데르송은 계속 같이 갈 거죠? 가긴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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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네, 가야죠. 네, 네. 없으면 안 돼요. 땅볼 키퍼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그거 네, 아닌데 네. 이런 부분만 조금만 네. 이게 보완이 된다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타팀 팬들을 봤을 때 배부른 소리일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알겠습니다. 좀 다치지 마라. 네. 그리고 오르테가 지금 느낌으로서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임마 이거 제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 보면 그래서 오르테카가 딴 팀 간다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제발 가지 마라 제발 한 시즌도 남아주라 제발 한 번만 좀 더 남아줬으면 선택하고 골라서 쓸 수 있게 너 나가면 카슨 형이야 카슨 안 됩니다 진짜 카슨 한 번만 참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약간의 어쨌든 뭐 평가를 하자면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배부른 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골키퍼는 뭐 그쵸. 서브도 오르테카도 네.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맞죠.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수비로 한번 가볼까요? 수비는 일단 아무래도 이 맨시티는 굳이 센터백과 풀백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팀은 센터백 따로 보고 풀백을 따로 봤지만 맨시티는 그냥 모두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바르디올이나 아케나 워커처럼. 나와도 뭐 백3의 센터백 스토퍼로 뛴 선수들은 사실상 뭉뚱그려서 수비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올 시즌 중계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전 항상 후벵디아스를 정말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 시즌만큼은 지난 시즌보다 분명 조금 떨어지는 게 약간 기복이 생긴 게 보였던 시즌이었어요. 네. 또 하나는 카이 워커도 많이 떨어졌고 이 둘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완전히 동감하는 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디아스 같은 경우엔 수비진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도 그냥 사실상 수비는 쟤 혼자 다 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저는 디아스가 물론 기복이 있기도 했지만 좀 더 지난 시즌보다 못하네 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는 좀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똥을 쌌다가 안 쌌다가 하는 게 좀 그래도 이게 높낮이가 있었다면 네. 이번 시즌은 그냥 계속 싸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닦을 때가 너무 많았다. 너무 막 여기저기 닦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막, 뭐야 내가 디아스가 오른쪽에 서 있으면 왼쪽만 닦으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냥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옆에 사이드 막 다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더 이제 자기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 네. 더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워커의 노세아가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지금 빠르게. 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워커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워커가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왜냐면 저는 지금 맨시티의 가장 바뀌어야 될 부분이 오른쪽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커부터 오른쪽 윙어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선이 굵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쁘게 말하면 좀 단순하다? 어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커의 그런 좀 공격 능력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가장 제일 필요 제가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베나이트예요. 어쨌든 과르디올라가 지금 맨시티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풀백 자원을 쓰기보다는 센터백 자원을 풀백처럼 쓰려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풀백을 좀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워커는 물론 주력 좋고 그 다음에 몸 좋고 피지컬 좋고 한데 공격에 올라갔을 때 있어서 뭔가 유연함이나 직선적이지. 패스를 네, 직선적이죠. 네. 패스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딱 거기에 베나이트의 크로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스날 팬들이 지랄하고 있네. 아니면 아놀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크로스 능력을 준다거나. 리버풀 팬들이 어? 욕심에 욕심에. 에이, 욕심에. 근데 워커가 그럴 수는 없으니. 근데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지워줬던 게. 전 마레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레즈한테 주면 제껴주거나 뭐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막 뭐 끌어주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딱 마레즈 없어지고 나니까 베나시 혼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전반기에 그 시작하자마자 덕배 없어가지고 베나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덕배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뭐 크로스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스위칭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워커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얘의 단점이 보이는 거죠 저는. 원래도 워커는 어쨌든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수비 능력이나 주력 제외하고는 썩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 워커의 노세가 확실히 더더욱 좀 느껴지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네네. 이해가 되는 게 워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패스를 배급을 잘한다든지 네. 뭐 미드필더로서 뭐 어떤 킥이 좋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미드필더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워커가 빌드업 때도 보면은 쓰임새가 좀 애매하고 무엇보다 워커를 그래서 빌드업을 다른 선수에게 맡기고 워커를 측면 넓게 전진시켜가지고 공격 가담을 시키면 또 거기서 마무리가 안 돼요. 그렇죠. 크로스 안 되고 컷백 그나마 몇 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마무리 판단이 일정하게 좋은 선수가 아닌 만큼 워커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은 또 생각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맨시티의 풀백이 되려면은 가진 게 좀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사실 워커 정도의 능력이면은. 물론 이제 노쇠화된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클래식한 풀백으로서는 너무 훌륭한 최고죠, 자원이라고 보는데 워낙 빠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그 맨시티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려면 사실 저도 이제 봤을 때 맨시티의 공격을 생각하면 오른쪽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오른쪽에 이제 필포든이 섰을 때는 약간 공격에서는 나름 어떤 네. 느낌적인 어떤 모습도 있고 뭐 베르나르드 실바가 오른쪽에 볼 잡았을 때는 나름 어떻게 볼을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능력들 드리블한 능력이 기억나지만 뭔가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을 네. 생각했을 때는 묘상하게 왼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맨시티는 맞아요. 느낌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럼 이어서 그바르디올은 너무 좋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너무 성공적인 그바르디올만 보면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만족을 시킨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계속 성장이 가파르게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시즌 통틀어서 그래도 좀 디벨롭이나 경기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기대치 이런 거 다 했을 때 제일 좀 기대를 할 만한 치켜 세워줄 만한 그런 선수가 그바르디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라갈게요. 네. 미드필더 포지션입니다. 네. 일단 뭐 미드필더는 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누구냐 아마 모두가 로드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야말로 완성, 교본, 교과서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이제 전반기 때 부상을 당하고 후반기 때 경기를 출전하기 시작했지만 기복이 좀 있었죠. 더브라이너의 경우는 그랬고 베르나르드 실바는 3선, 2선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출전하면서 멀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지만 언제나 예, 근데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 언제나 이 선수는 이적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리그에서 네. 바이아웃을 좀 작은 금액이거든요. 작은 금액으로 설정된 바이아웃 금액을 타리그 팀에 한정해서 지불을 했을 때는 베르나르드 실바를 데려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면서 이 선수의 거취까지도 지금 비시즌 기간에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정도로 지금 미드필더 상황을 좀 총정리해 볼 수 있겠죠. 미드필더는 만약에 지금 말한 자원들이 정상 컨디션이었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가 좀 걱정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네. 어떠신지. 일단 제일 먼저 우려했던 부분이 코바치치나 이제 누네스 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 얼마 전에도 되게 이슈가 됐지만 저기 놀이공원에 푸바오 푸바오가 이제 떠날 때 많은 분들도 슬퍼하셨잖아요. 네. 저는 김도환 떠날 때 슬퍼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김도환이 바르셀로나를 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빼지? 사실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갔으니까 왜 빼지는 했지만 뭐 한번 해보자. 어쨌든 뭐 코바치치 들어왔고 뭐 누네스 있고 했으니까 딱 경기 보니까 전 바로 느꼈어요. 김도환의 부재가. 왜냐면 어쨌든 김도환이라는 선수 자체가 박스 주변에서의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저는 김도환이 진짜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박스 안쪽이나 그리고 슈팅을 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바치치는 진짜 갖다만 줘요. 그쵸? 뿌려주는 느낌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볼에 줄기만 되어줄 수 있는 선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덕배처럼 전진성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죠. 맨시티에.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을 받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블라이너가 없으면 로드리는 죽어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갖다 주는데 공격하라고. 사실 너무 좀 답답한 시즌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미드진이 덕배가 있고 없고 로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코바치치 너무 전 솔직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고 뒤에 좀 괜찮아진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긴도안의 그 공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선수였다. 저는 이럴 거면 김도환 왜 보냈냐. 사실 한 시즌 더 써다 더 쓰거나 계속 있었어도 됐는데. 그리고 누네스는 형철님에게도 되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누네스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저는 좀 지우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또 그런 네. 생각을 또 하게 만드네요. 아 이 네. 이름은 축구력이 없는 이름이다. 그러니까요. 축구력이 없는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축구 잘하는 네. 이름이 있다. 뭐 로드리게스 네. 막 이런 거 있는데 누네스는 아니야. 축구력에 있어서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 집 누네스는 SNS는 양호하더라고. 아 SNS 우리 집 누네스는 SNS가 말썽이에요. 나 또 사진도 지우고. 그러니까 사진 지우고. 네네 약간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네즈는 실패고 영입 실패라고 보시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코바치치 좀 아쉽고 네. 자 그럼 덕배 사실 이제 부상 또 당하고 그러면은 또 어려워지는 거고 맨시티는 네, 덕배도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저는 그 더브라이너가 사실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썼기 때문에 네. 사실 바로 좋았을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계속 이제 물론 퍼포먼스나 스탯은 너무 좋았지만 노세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막 엄청난 걸 못 보여줬단 말이죠.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더브라이너의 그 넓은 활동 반경을 좀 이제 줄여줘야 되지 않나. 줄여줘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뛰잖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스위칭도 해주고 나와서 올려주기도 하고 하는 게 많은데 이제 덕배의 그런 좀 신체 능력 저하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굳이 예를 들자면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이 토니 크로스나 모드리치를 활용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그런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패스 능력이나 전진 능력이나 이런 거를 폭발적으로 딱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고 다른 부분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동안 더브라이너가의 존재 때문에 네. 오른쪽 풀백이 못 올라오는 것도 더브라이너가 그쵸. 빠져서 해결해주고 네네. 왼쪽 풀백의 공격력 뭐 올 시즌 그 바르디올이 있었지만 원래 왼쪽 풀백의 공격력이 아쉬웠던 것도 더브라이너가 대각선으로 빠져주면서 네. 왼쪽에 숫자를 더해주니까 그릴리시도 살아나고 뭐 패스도 가고 그러면서 뭐 도쿠도 이렇게 뭐 드리블할 수 있는 환경이 만연이 되고 또 최전방 공격수 혼란이 아무래도 박스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고 뭔가 좁혀줄 때 그때 연결고리 역할을 또 더브라이너가 중앙에서 수행하는 일이 많았고 그렇죠. 내려와서 빌드업할 때 로드리 파트너도 제한적으로 더브라이너가 또 수행할 때가 많았는데 진짜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박스에서의 타격까지 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 역할을 했다면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시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네. 로드리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요. 신 신 그러니까 완벽 안 다쳐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이렇게 갈렸는데 그리고 딱 한 가지는 아 노팅엄에서만 딱 그 초반에 안 그랬으면 이 약간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목만 안 졸랐어요. 100점으로 주고 싶은데 왜냐면 더브라인이 1라운드에서 나갔고 6라운드에서 얘가 이래버리니까 중원이 초반에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밑그림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덕배 없고 로드리 그렇게 돼버리니까
중원에 코바치치 막 이런 애들 아 이런 애들이라고 좀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하려니까 와 이게 공격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 축구는 중원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면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초반에 그거 해서 팀의 기여를 좀 못한 이 부분이 얘가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네,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95점? 아. 네, 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선수고. 네. 네, 진짜 고맙죠 사실. 좋습니다. 허린이 이렇게 알아봤고 공격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공격.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혼란이잖아요, 사실. 혼란인데. 27골. 빅찬 스미스 1위. 참 특이해요. 1위인데 득점왕은 했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못 넣는 선수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 이렇게까지 못 넣는 선수 아니었어. 눈에 띄긴 했어요. 약간 어. 그 찬 스미스가 늘어난 선수가. 못 넣는다라는 어. 느낌을 아예 안 줬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어. 네. 저는 뭐 정말 여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게 너무 많기는 한데 어, 약간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뭐 제가 계속 쭉 지켜봐왔던 걸로 따지면 어,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걸 좀 공감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한쪽에서만 오는 그 혼란에게 볼이 배급되는 그런 뭐랄까 패턴에 어. 다양하지 못한 그런 것도 전 진짜 한몫한다 생각해요. 아하. 데이터적으로 따지면 왼쪽에서만 계속 올라온다라고만 따졌을 때 그래서 저는 아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오른쪽에 마레즈라든지 또는 오른쪽에 확실한 윙어라든지 네. 혼란에게 왼쪽 오른쪽 뒤에서 찔러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지난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따지자면 이번 시즌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조금 더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을 좀 커버하기가 쉬웠을 수도 있고 혼란이 약간 좀 놓친 것도 있고 왜냐면 빅찬 스미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거는 뭐 물론 지난 시즌에도 골 때 비었는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도드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 맨시티를 만나는 팀들은 이제 뒷공간을 주지 않아요. 뒷공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큼지큼지막한 걸 놓치는 걸 상쇄할 수 있는 높은 골 횟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란은 거의 사실상 타겟맨이에요. 타겟. 서서 헤딩만 해야 되고 아크로바틱하게 뭐 발로 막 때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빅찬 스미스가 더 도드라지기도 하고 더 많아진 게 아닌가.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거지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처음에 혼란이 첫 시즌 딱 등장했을 때 저는 혼란이 정말 잘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뛰어야 되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르트문트 때도 그랬고 그쵸. 피지컬을 앞서서 버티고 찌르는 거 빠른 주력으로 해가지고 잡아넣는 스트라이커인데 이번 시즌에는 진짜 거의 만나면 사실상 다 내려앉는 상대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의 장점이 또 못 산 것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균도안의 부재도 좀 한몫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혼란에게서 센터백이 두 명 다 따라 나오면 그때 균도안이 그 사이의 공간으로 딱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그 공간 활용해서 골 넣는 거 되게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따지면 더브라이너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도 해주고 넓게 하지만 딱 균도안은 굳이 따지자면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주거나 아니면 달고 나와서 내려와가지고 혼란이 들어가면 찔러주는 게 진짜 많이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 첫 시즌부터 혼란이 왔을 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코바치치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치는 혹시 코바치치 싫어하세요? 네네. 좀 더 잘해줘야 된다 이거죠. 내가 코바치치가 첼시 때도 그랬지만 싫어하진 않잖아. 어. 아, 싫어하진 않는데 분발을 오간다 분발을. 예전 너무 너무 아쉽다. 아쉽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첼시 때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 박스 근처 갔을 때.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코바치치 공을 잡으면 야 앞으로 가 왜 전진 안 해 앞으로 찔러 하는데 자꾸 뒤로 보니까. 그러니까 뒤로 보니까. 그럼 결국 이제 홀란드의 득점력은 사실 이제 같이 박스 안쪽에서 같이 놀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네. 좀 외로웠다. 네. 그거 약간, 아니면 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혼란에게 좀 더 줘라. 더 줘라. 저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빅찬 스미스가 많다고 해도 못 넣어줬다고 해도 이만큼 골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전 혼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혼란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줄 거면 이렇게 막 오른쪽 왼쪽 막 풀백에서 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지 않나. 그 필포는 얘기하기 전에 네. 그릴리시하고 도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친구들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 맨시티 산 꽃게들이다. 왼쪽에서 공 잡으면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옆으로 가는 게 꽃게. 맨시티산 꽃게들이다. 네. 네네. 정말 우리 꽃게 친구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글리시는 좋았어요. 지난 시즌의 그 퍼포먼스는 데려온 가격에 비하면 야 이대로만 하자 다음 시즌에. 그러면 그쵸. 너 데려온 가격 조금 우리가 놀림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딱 이번 시즌 조금 조용했고 네 조용했고 그래서 도쿠도 듣고 왔는데 도쿠도 좀 단순한 모습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롤이 단순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항상 들어오면 비슷한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세요. 패턴이 좀 비슷했죠. 네. 네네. 저는 도쿠 이거보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스카우팅도 굉장히 좀 왜냐면 왼쪽 오른쪽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되게 스피드하게 기술을 쓰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이전 팀에서는 봤었는데 도크가 이쪽 뭐라 상대방이 공간을 안 줘서 그런가 확실히 좀 단순하긴 했어요 패턴이.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릴리시도 그렇고 도쿠도 그렇고 상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멈춰져 있는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전 딱히 장점들이 못 살아나는 느낌들. 이제 같이 빠르게 사이드로 수비도 내려오고 윙어도 찔러줘가지고 자리 잡기 이전에 이제 올라가서 뭔가 따다다다닥 하는 건 괜찮은 선수들인데 멈춰놓고 거기를 안으로 들어가서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장점들이 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워낙 공간을 안 주면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릴리시나 도쿠도 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 펩이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바르셀로나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온 게 후방에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공간 안 주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쩔 때 바르셀로나 메시도 되게 답답했던 경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예,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그렇다 보니 저는 그릴리시 도쿠로 따지자면 저는 도쿠로 조금 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은 그릴리시는 진짜 꽃게만 해요. 왼쪽 오른쪽 내주고 그릴리시는 왼쪽 오른쪽 내주고 왼쪽 오른쪽 내주고 이것밖에 안 해요. 진짜 이것만 해요. 이럴 거면 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쿠는 저는 도쿠를 넓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서 시도라도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대가리 박아주잖아요. 시도해보고 하니까 결국 기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리시는 그게 없어서 저는 이제는 좀 서로 거치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 이렇게만 계속 할 거면 네. 네,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공격에서 정말 포든 빼고는 또 아쉬운 선수가 또 있는데 이 선수를 아쉽다고 평가를 할까요? 궁금한데 훈련은 어때요? 알바레스 기대감도 있었고 폼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랬죠. 네. 이제 뭐 가르디올라가 이제 더블라인 없으니까 중원으로 기용하기도 하고 이때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이었죠. 네, 대표팀 네. 한번 차출돼서 네. 갔다 온 적 있잖아요. 네. 저는 갔다가 왔을 때 갔다 오고 나니까 저 알바레스가 안 돌아온 줄 알았어요. 알바레스 동생이 왔나? 얘 아르헨티나 갔다가 아니, 뭔 일이 있었던 거지? 터치도 갑자기 엄청 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골 감수 안 되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 볼 트래핑이 안 되고 자꾸 공만 잡으면 공 튀어나가는 거예요. 잠깐만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나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바레스는 지켜봐야 되는 거 분명해요. 분명히 그런 포텐셜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으로 봤을 때 사실상 한 거 없다. 사실 한 거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즌보다도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자기가 원하고 잘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이긴 할 거예요. 분명히 알바레스는. 근데 혼란이라는 선수가 있기도 하고 팀의 컬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못 뛰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또 못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네. 네. 분명히 공미로를 수행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아닐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필포든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맨시티 팬으로서 네. 팔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머 맨시티 있었을 때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못했죠. 네. 사실 그래서 팔머 나갔을 때 뭐 팔머 뭐 첼시 간다고? 아유 첼시 사줘서 감사합니다. 돈을 어떻게 갖는 거니까. 그 가격에 사주는 거면 팔머 뭐 지금 뭐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잘할 줄 몰랐죠. 네. 이럴 거면은 이번 시즌 8번까지 있었다.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팔머가 맨시티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계속 네. 출전 기회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조항 안 걸었나? 어떻게 첼시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고. 네네네네. 아, 좀 아쉽죠. 아, 팔머 생각 많이 나죠. 아, 생각 네. 많이 나요. 요즘 하는 네. 거 보면. 근데도 그 팔머의 생각이 만약에 필포드라는 존재가 없으면 더 생각났을 텐데. 그렇죠. 필포든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포든은 이제 전 맨시티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도 그렇고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항상 홀란한테 볼이 안 가서 볼이 배급이 안 돼서 답답한 경우들이 이번 시즌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둬놓고 패기만 하는. 근데 골을 안 들어가는. 그럴 때마다 저는 포든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 그래도 리그라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과르디올라가 이 선수에게 다른 롤을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격 지역에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냥 이제는 모든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돼버렸지 않나 뭐 유스 선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뭐 계약 한 30년 그냥 지금 박았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뭐, 왜냐면 네. 중앙으로도 이제 그 용이 완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 시즌에 네.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다재다능이 이제 표본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즌의 주전을 봤을 때 그럼 홀란드 박아놓고 그러니까 쓰리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은 오른쪽이 포든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든은 뭐 좌우가 다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그릴리시 도쿠가 있으니 네. 포든을 오른쪽으로 봐야겠죠. 왼쪽은 도쿠로. 도쿠 홀란드 포든인가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기용을 한다면 도쿠를 그냥 하고 좀 너 하고 싶은 만큼 한번 박아봐라 드리블 횟수라든지 해봐라라고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세 명의 플러스 원 누구 영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선수 영입하고 싶어요? 선수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형태라고 따진다면 차라리 포드는 가운데로 놓고 더브라이너랑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오른쪽에 진짜 소위 말하는 타고 들어가서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좀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사카 같은 선수? 아 너무 좋죠 사카 파머 같은 선수 네 파머 같은 선수 너무 좋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전혀 지금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지만 호드리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 딱 했을 때 아 이런 선수 와주면 너무 좋겠다 지금 호드리구가 지금 챔스에서 그렇고 왼쪽에서 비니시우스랑 같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오른쪽이 사실 어쨌든 좀 생각이 나는 선수니까 흔들어주고 선수 한 명을 확실하게 상대 풀백을 좀 제껴주거나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거기에다 오른쪽 풀백까지 좀 더 바뀌어준다면 이제 다양한 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오른쪽은 좀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인사이드 포워드 느낌의 선수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감독 얘기할 텐데 페비 언제까지 있을까요 맨시티에 정말 오래 바르셀로나 때부터 이 사람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을 팔로우를 해왔지만 전 진짜 모르겠어요 속을 항상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해서 떠날 줄도 몰랐고 미넨에서도 사실 그렇게 써놨 줄 몰랐고 항상 종잡을 수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떠날 것 같아요. 아, 느낌. 근데 떠나면 감독을 따라서 이제 팀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과르디올라가 떠나요. 네. 과르디올라 때문에 맨시티를 좋아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떠나면 이제 자기도 맨시티 탁 떠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맨시티를 못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사도 너무 쌓이고 해서 맨시티 애정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남아주면 좋죠. 사실 남아주면 좋은데 만약에 떠난다면 가질 수 없다면 부수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클럽팀 가지 말고 국대 감독 갔으면 좋겠어요. 아~ 경쟁하는 거 상상이 안 되죠.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그냥 국대 감독 하면서 좀 편안하게 그런 월드컵이나 유로 시즌 네. 아니면 좀 쉬시고 네. 그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좀 불안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팀들이 한 감독을 통해서 네. 성공을 거두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감독이 떠나자마자 흔들리는 팀이 태반이거든요. 엄청 많죠. 그러면 내년 시즌은 다음 시즌을 그다 치더라도 그 후에 펩이 떠났을 때 맨시티의 모습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가장 걱정되는 건 선수들의 이탈이 제일 먼저 전 걱정이 돼요. 네, 리버풀도 저는 걱정이 됐던 것처럼 어쨌든 이 감독한테 너무 의지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만큼 펩의 위상이 대단하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즌 순위 예상 어때요? 또 챔스에서의 모습. 저는 만약에 이 스쿼드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챔스도 어려울 것이고 네, 챔스도 어려울 것이고
리그도 진짜 정말 정말 아스널에게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다음 시즌에 이 시즌 이거 그대로라면 그래서 스쿼드 보강이 꼭 필요한 것이고. 네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른쪽 윙어들의 그런 스타일에 그 부합한 선수라든지 또는 중원에 패스가 전진성이 있거나 이런 자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누네스나 그리고 뭐 리코로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끌어와서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과르디올라가 그렇고 팀 스피릿 자체가 시즌 막바지에 가서 전승으로 달릴 수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은 톤스가 퍼지는 거나 선수 개개인의 그런 변수 또 대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걸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리그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려웠고 그게 이번 시즌마저도 데뷔가 안 되면 저는 챔스 리그 전 다 못 잡는다 봐요. 네. 무조건 이번에는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겪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잘 쌓아야 되는 준비 기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 왔는데 그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FA컵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아 몰라서 어땠어요? 그걸 안 물어봤네. 진짜 다 놀랐. 전 세계에 있는 축구 팬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은 또 이제 그거였어요. 정해진 축제 날이라 또 입중계를 했어요. 한 시즌 한 번도 입중계 안 하다가 야 이날은 자 축제 즐깁시다 해가지고 뭐 맨유 팬 모셔오고 해가지고 그때 용남이 형이 또 도와줬네. 아 진짜? 포스터 봤어. 포스터 봤어. 네, 용남이 형이 또 도와 전문가 이렇게 있으면 좋으니까 용남이 형 또 오셔가지고 아스날 팬분이긴 한데 해서 그냥 오늘 즐기자 대놓고 맨유 그냥 이기고 나서 우리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자 했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 와 그래서 그날 맨유 팬한테 엄청 놀림을 당했거든. 전 그렇게 생각해. FA 컵은 테나우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지? 라는 거. 그리고 과르디올라는 왜 이제 와서 이걸 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워커가 오른쪽에 있고 그 바르디올을 올려서 썼잖아요. 네. 가르나초나 래시포드나 빠른 애들이 워커 쪽으로 오면 워커 비니시우스도 지우는 애야. 워커야 지워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차 그바르디올 쪽으로 가르나초가 이렇게 공략을 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바르디올이 가르나초한테 그날 거의 저는 거의 씹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워커 쪽으로 안 가고 그바르디올 쪽으로 가니까 이게 어쨌든 그바르디올이 많이 올라가는 롤을 부여받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패배도 저는 엄청 크다고 중요 요인이라고 보고 아 그리고 인정하기 싫지만 아 마이누 잘하네. 마이누. 네 마이누 잘하네. 마이누 말도 안 되죠. 1대0으로 막 그 막 따라갈 수 있는 막 그 어쨌든 희망 사항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패가 딱 주는데 무슨 골을 빵 넣는 거야. 쟤 뭐야 했는데 마이누인 거예요. 네. 와 마이누 잘한다. 중원에서도 그렇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는 거 보니까 아 뭐 배부른 소리긴 하죠. 뭐 선골로 치면 우리도 포든 있고 한데. 네. 아 우리 가운데서 저런 애 하나 안 나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무튼 FA컵의 내용과 결과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 딱 한 경기 봤을 땐 충격적이었다. 저는 거의 완패라고 봐요.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선수들의 역량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저는 다 졌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좀 기억나는 경기가 긍정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그 챔피언스리그 1차전 4강 1차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이 FA컵이 뭔가 좀 부정적인 거로는 뭐랄까 그러니까 최고로 안 좋았던 경기로 뽑을 만한 경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는 어쨌든 뭐 더블라인은 없었고 로들이 없었고 이런 데에서 최악을 좀 뽑기는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사실 거의 다 갖춰진 상황에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건 뭐 가장 아쉽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날 집 가서 술 많이 먹었어요. 이제 끝에 뒤풀이는 네. 없었던 일이 되고. 예.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고. 근데 그 같이 그 끝나고도 술방 가서 해줘요. 본인은 안 즐겁지만 보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그 주뉴와 맨시티의 연결은 나만 몰랐나 봐. 그렇었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중요한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이렇게 뭐 매번 이렇게 뭐 자주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행사 있을 때 네, 가끔씩 그렇죠. 보기도 하는데 내년 시즌에는 맨시티 주요 경기 있을 때 중요한 같이 보면 재밌겠다. 아까 리액션 물어보실 때 저는 의도를 알았어요. 네네. 놀리시려고. 난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같이 재밌게 열정적으로 경기를 보자. 보면 된다. 네. 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재밌겠다. 나중에 또 맨더비 할 때 당군
네네 네, 준효 박준효님 어 네. 가운데 나 있고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아 저는 언제든 불러만 주면 오, 네. 좋습니다. 저는 맨유에게 지거나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네. 저는 이번 시즌도 그렇고 저는 맨유랑 비겼을 때도 화가 나서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용납 못해요. 법인의 뜻은 비겨서도 안 된다. 비겨서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은 네. 그날 저 개인 방송도 6시간 할 거 3시간밖에 못해요. 진짜로 이해하죠. 예. 네. 불러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요즘 실축에 빠져 있고 네. 실축 실력도 제가 좀 인정하는 반데 오늘 그 뿌꾸랑 같이 그 준효 네. 씨의 거취를 한번 일단은 네. 협상을 한번 해보고 준효 씨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스톤스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언해피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네. 그 뿌꾸 팀에서의 그 어때요? 뭐 해피한가요? 언해피한가요? 뭔가요? 어 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어 언해피예요. 그러면 조만간 오프전을 볼 수 있겠군요. 네, 조만간 보시라고. 아 왜냐면 운동을 안 해요. 아~ 앉아서 별풍선만 받고 운동을 안 한다고요. 다 같이 안 하는구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네. 근데 네. 경기 끝나고 나갈 때는 막 쉬쉬 그러면서 막 네. 열 받아서 나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은 그 일주일인 기간 있잖아 다음 리그 동안 네. 운동 하루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받으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100개 감사합니다 이러면 말이 되냐고요. 저는 되게 열정 있는 사람이라 그 기간에 몸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 대회 기간만큼은 네. 그걸 안 되니까 저 혼자만 열심히 하는 느낌이라 언해피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제가 캐치를 했고요. 네, 일단은 뭐 다음에 아직도 시간 좀 있으니까 아니 이제 이적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네. 자 오늘 맨시티 팬 제독신 박준효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